일단 그러면 좋게 생각하세요. 내가 젊은 시절에 내 아름다운 몸을 촬영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름답지 않은 점인데 제가 아름답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자, 뒤를 돌아주시고요. 겁먹지 말아요. 괜찮아요. 안 보고 싶을 것 같은데. 네, 아니 괜찮습니다. 원하세요. 안 된다고 하면서 원하십니다. 자, 자켓은 저한테 주시고요. 그렇지, 그렇지. 어, 그렇지. 어, 그렇지. 네. 아, 좀 허리 좀 이렇게 펴요. 뒤에 안 볼 테니까. 자, 좀 뒤에 펴봐요. 자, 이렇게 몸 좀 보게. 아, 뒷 몸 좀 보게. 네. 어, 네. 긴장을 하셔야 돼요. 긴장하면 근육이 더 올라와서 더 라인이 멋있게 나오거든요. 자, 할 수 있어요. 울지 마시래요. 자, 일단 팔을 한번 쭉 뒤로 뻗어보시겠어요? 가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아, 라인이. 네, 잠시만요. 원, 투. 아, 네. 아, 좋아요. 느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진짜. 굉장히 좋아요. 아, 좋아요. 느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. 굉장히 좋아요. 아, 진짜로 되게 잘 나오고 있어요. 저기. 어, 지금 방금 그 시선 좋아요. 저 시선 한번 보시겠어요? 자. 자, 좋아요. 원, 투. 네. 어, 네. 등들은, 네, 목 접힌. 네, 좋습니다. 안경 한번 벗어볼게요. 네. 좀 강렬한 눈빛으로 가볼게요. 좋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어우, 네. 진짜 멋있게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살짝 한번 저기 느낌 보이세요? 네. 조금 더 가볼게요. 둘, 셋. 한 번 더. 둘, 셋. 원, 투, 다시. 좀 더 돌아도 될 것 같아, 이제. 안 보이니까, 어차피. 네, 좋아. 괜찮습니다. 자, 원, 투. 자, 팔을 하늘로 약간 저쪽으로 뻗어, 저쪽으로. 45도, 그쵸? 원, 투. 처음 찍어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형화된 그런 느낌보다는 부분 부분, 그 남자만의 특유의 그 라인을 강조해 드리고 싶었어요. 그리고 웃음 뒤에 감춰진 그 강렬한 눈빛을 좀 봤거든요. 그래서 안경을 벗었으면 했고 마지막에 웃으시면서 찍으신 사진은 이 모든 컷에 제일 베스트 컷인 것 같아요. 네, 얼굴, 표정 이 모든 것들이 다 누드라고 표현을 해요. 얼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, 이렇게 봤습니다. 제가 찍었지만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. 110점. 자, 한번 쭉 볼게요. 한번 어때 이런 느낌? 네, 이런 느낌. 네. 네, 등드림이 굉장히 많은 게, 이 곁털 같은 건 느낌 어때요? 곁털 느낌 어때요? 곁털 느낌 있는 것 같아요. 네. 너무 멋지세요, 정말. 이런 거 찍어보신 적 없으시죠? 아닙니다. 인생 사진입니다.